1400년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의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협치와 소통을 통한 도민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11대 경기도의회의 앞진년 첫 출발을 응원하면서 모든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돌아보면 교육감으로서 지난 한 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 현장에서 변화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경기도의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를 정책의 기조로 삼아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시범 운영해서 학생 개별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힘써왔습니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구축해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꿈과 재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반 위에서 경기교육은 기본과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새로운 교육꿈 변화를 이끌면서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금년 들어 처음 뵙는 시간을 맞이해서 2024년도 경기교육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의 경기교육은 첫째, 학력 향상 교육 과정을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경기교육에서 말하는 학력은 지적인 학습 능력에 국한된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미래 사회의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포괄적 역량을 의미합니다. 경기교육은 무엇보다 먼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초 기본학력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현하는 한편 스스로 학습을 이끌을 수업 그리고 IB 프로그램 적용 확대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고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모든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는 에듀테크 하이러닝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미래 교육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1인 1 스마트 기기 보급 완료를 추진하고 있으며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구축해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재 보급만으로 미래 교육을 실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르면 풍부한 수업 콘텐츠와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여러 선생님들의 우수 수업 콘텐츠를 발굴해서 하이러닝에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마련해주신 특별 재원을 적극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교육, 지역협력 공유학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은 모든 학생의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담아내기에는 학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학교를 지역에 개방함으로써 공교육의 영역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와 시설 공유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님이 희망하는 공유학교 분야를 확대해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자율과 업무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학교는 자율의 가치에 기반하여 저마다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교육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학교 구성원 모두 본연의 학교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의 목적을 지정해서 사업비를 교부하듯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학교가 자유롭게 편성하는 자율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이 학교는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교육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원이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행정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권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교권 침해 사안들을 경험했고 교육감으로서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교육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교육의 기본적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을 적극 보장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를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교원들이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교육앞에 놓인 현안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설계한 여러 정책 가운데는 우리 경기도를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집중된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유보 통합 기반 마련과 책임 돌봄 운영,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실천과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학교 폭력 예방과 화해 중재단 운영 내실화,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일시군 일교육지원청 설치 등 산적해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고 한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교회 염종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며 이를 통해 사회와 국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진단과 해결 방안은 같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경기도민과 교육과정 모두 교육이 가진 근본 목적만큼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된 학교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사가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교직의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학교,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갖추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져온 경기교육의 기초 설계를 바탕으로 학교가 바뀌고 교실이 바뀌는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경기도 교육청 모든 직원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더 나은 경기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기 교육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 교육이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힘있게 열어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거듭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